수익 실현 백발백중, 적중고수의 관심 종목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도 퀴즈 정답부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은 아자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바로 어떤 종목이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접수해주세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발생하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셔도 좋고요.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부터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계좌 점검을 도와드릴 텐데요. 팔까 말까 고민되는 내 종목, 이 고수에게 직접 진단 받아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역시나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퀴즈든 종목 상담이든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역시나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노란 톡방도 오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면 되는 방법이고요. 이영재 고수의 노란 톡방으로 연결되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시황 정보 그리고 시황 뉴스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그래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휴 때 모아놨던 힘과 재료들 전부 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재료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물가가 피크아웃을 쳤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나흘 연속 올랐던 점이 가장 큰 영향이겠죠. 한국 증시도 오늘 2% 이상의 탄력을 장중 내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신저가를 썼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따로 살펴보시고요. 수급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수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끌이 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특히나 오늘 기관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죠. 이 시각 4,300억 원 넘게 쓸어 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또 지난 8월 말쯤 우리 시장 하락기 때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5,600억 원대 차익 실현 매도에 성공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수급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이틀째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계에서는 금융투자가 사고 있고 또 코스피는 연기금도 매수를 주도했다면 코스닥에서는 사모펀드가 오늘 매수를 많이 하네요. 그리고 코스닥 게임주, 2차전지 관련주 모두 강하게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반도체에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이어서는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 저가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은 버티기에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가가 상승한 날이 없었는데 오늘 4%대 급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JP 모간과 모간 서울 등에서 매수 주문 창구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발 매수세도 있고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다운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라는 건 이제 대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을 추려보자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현재 이익 체력이 좋고 가격 정책도 공격적이어서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물에 잠겼다는 건 지난주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용광로의 가동이 중단이 됐었죠. 그런데 완전 복구에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사 이익으로 철강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현재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 36,400원까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지난 추석에 공개됐던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세계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휴 때 이 투자자들이 관련주 찾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가 제작한 드라마였던 것으로 전해졌죠. 장 초반에는 이렇게 10% 가까이 오르면서 4만 2천 원 선 뚫어내는 움직임이었는데요. 현재는 음봉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4만 원 선 이상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11시 구간의 시장 상황 전부 살펴봤고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 옆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뵙는 이영재 전문가 모시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샵 3772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발생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왔더니 시장이 상승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긴 한데요. 뭐 어차피 베어마켓 랠리의 일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시장?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상방이 좀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쌍바닥을 찍는지 아니면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는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올해 초부터는 계속 빠져 있다는 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들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들이 있다. 여기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반등은 누려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말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정말 그게 주가를 부러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올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일단 우리 추석 연휴 중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잭슨홀 연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잭슨홀 연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느끼는 게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급하게 빠졌다가 지금은 반등을 주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생명체와 같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반영한 겁니다. 리스크 양이 하락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악재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거고요. 거기다가 연휴 중에 22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우리가 연휴 이전에 110이 넘었었던 것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 108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달러 가치라는 건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엔화라든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그 가치와 함께 달러 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유로화 가치가 올라오면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던 측면들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미국 주가가 금요일날과 그리고 월요일날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와서 반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CPI 지표일 것입니다. 일단 8.1% 정도가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앞자리가 7자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미국도 완연하게 저점을 올리는 엔자형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해외 증시 차트 나스닥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저점을 한번 찍고 소위 말하는 이 자리에서는 거의 뭐 헤드앤숄더 자리가 한번 나왔다가 조정 한번 봤고요. 여기서부터 닿던 기술적 지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정을 줬던 그 자리가서 한번 저항을 받고 지금은 조금 저점을 올리는 형태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완성이 돼서 조금만 올라와서 한 14,000원대까지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2,500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도 지금 접점을 조금씩 올라오는 N자형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2,600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물론 2,600대가 되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그때 한번 다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 2,400대에서 2,600대까지는 좀 열려있는 구간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상승을 노려보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디까지 상승해주는지 3%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정말 강하게 끌어올려주면 여기 추세가 정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여부 종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오늘 밤 이벤트까지 확인을 해보고 내일 시장 판단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방은 막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CPI 지수 그리고 오늘 지수 탄력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종가까지 체크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탄탄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영재 고수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떠오르는 링크를 타고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주식 정보 또 시황 뉴스도 마음껏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직접 전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종목 상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고민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수익률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수에픽 오늘의 종목 수익률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적중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시간입니다. BH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0% 넘게 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이었고요. 오늘 가격 기준으로 목표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BH 종목입니다. 목표가가 3만 원이었는데요. 오늘 가격으로 3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덕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아이폰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장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올라가지만 우리 취업 전까지만 해도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지금 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있는 장이고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셨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도 종목 선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죽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떠밀려가지고 겨우겨우 양봉용을 내주는데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떠밀려 그냥 올라온 건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복귀를 한번 해보면은 수익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복귀가 중요합니다. 왜 이 자리에 추천을 드렸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6월 달에 한번 121선 인근 이평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길게 늘려놓고 보면 전체적인 추세도 우상향이었던 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쭉 늘려놓고 보면은 자 21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그려온 것도 맞는데 우리가 21년에 들어간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들어간 거죠. 두 달도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느 자리를 샀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법이니까요. 반등을 줬다가 한번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역시 121선 인근에서 밑에 꼬리를 내주는 걸 확인하고 이 자리를 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 위에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한번 꾸준하게 가져가 보자. 5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도 전량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일부 분량을 가져가면서 추세를 끌고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BH 종목 살펴봤습니다. 5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종목과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식 정보도 한층 더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영재 고수의 노란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셔도 링크를 저희가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팔까 말까 고민되는 종목 있다면 이영재 고수의 말처럼 종목 상담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으셔서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5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상담 그리고 퀴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이 좋은데 막상 무엇인가 살라고 하니까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걸 사기도 부담스럽고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담아갈까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R로 시작한 7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R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키워드만 봐도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뭔지 정말 어려운 종목일 텐데요. 적외선과 엑스레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엑스레이하고 적외선을 드렸는데 R로 시작한 7글자의 종목하니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을 사면 수익을 못 냅니다.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은 남들이 다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종목들을 좀 관심을 미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면서 엑스레이 장비용 적외선 장비도 제조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첫 번째 힌트 드렸는데요. 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난이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종목, 우리 방송, 특히 고수간 종목 방송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적외선 영상 센서의 개발과 양산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 만큼 여러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잘 모른다는 얘기는 관심이 또 시장에서 좀 숨겨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적외선 또 엑스레이를 여러분들 촬영을 많이 하실 텐데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적외선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최근에 힘들었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드리겠지만은 그 외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장이 조금 좋을 때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좀 저가에 매수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일단 R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라는 힌트 하나 드렸고요. 또 X-ray 적외선도 힌트로 던져 드려봤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종목이 있다면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재미있는 오답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쪽으로 보내실 때는 유료 이용료 100원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종목 상담은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읽어보시죠. 자, 8927님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이라는 종목을 말씀하셨고요. 16,100원에 매수하셨어요. 자, 오늘 가격은 1,500원,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비중은 7%로 담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터졌어요. 상한가 가까이도 잠깐이지만 갔었는데 오늘은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보령 종목,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계 최초의, 지난번에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세계 최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는 스프레이형 탈모 치료제에 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다른 제약바이오하고 다르게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저점을 지금 한 만 원대에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그리고 한 내일 해서 한 2, 3일 안에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면 이 윗꼬리에서 큰 손들이 털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오늘하고 한 수요일 정도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양봉이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 12,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12,000원대를 돌파하면 15,0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길면은 모레까지 한번 추세를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원대도 지지는 못하고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손절가는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손절가 만 원 그리고 반등 시에는 아마 5천 원까지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 종목 살펴봤습니다. 12,000원 돌파하면 1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 주 특히 모레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령 만원선 지지선을 손절가로 지키자라는 말씀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죠. 문자메시지 이번에는 1048님의 사연입니다.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희가 앞서서 좀 살펴봤었죠. 57,900원이고요. 오늘 4%나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좀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인데 자, 이분 지난주에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자마자 사실 다 또 올라가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어느 추세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지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형성되는 게 특히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있고 전체적인 추세가 있고 변동성이 있는데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생각하면은 추세를 먹으려고 이거 이 종목 5만 원에다가 10만 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서도 실제로는 변동성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 전략을 말씀드릴 때 제가 박스권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개별 추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7, 8, 9까지 전략이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뉴스에 따라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에 따라서 하루 주가 흔짐에 따라서 전략이 너무 쉽게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래도 전저점 한 5만 5천원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쌍바닥도 찍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내가 지금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보다 혹은 중장기적인 매매를 할 생각이다. 적금보다 이게 낫지 않겠냐?
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주식 한 3년 이상, 5년 이상 하시는 어느 정도 조금 베테랑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저보고 매수를 한다고, 매수를 해보라는 종목을 고른다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1순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1순위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충분히 초보들이 모아가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55,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유효한 매수 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매매 성향에 따라서 나 이거 중장기 투자할 거다, 몇 년 가져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도 괜찮다. 다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박스권 장세이고 개별주 장세라고 생각한다면 개별주 장세에 어울리는 종목들을 조금 빠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차순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비중보다는 한 2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면서 남은 비중들은 단기적으로 놀 수 있는 종목들에서 좀 매매를 하시다가 삼성전자에 조금씩 조금씩 추가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매매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로 좀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많이 오르니까 좀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다른 종목에 좀 개별적으로 접근해보자는 말씀이었고요. 삼성전자 뭐 중장기로는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볼게요. 문자 메시지 이번에는 뒷번호가 8622님입니다. 이분께서는 LG 헬로비전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매수가 5,500원, 약 500원가량의 손실 보고 계시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자, 오늘 5%나 상승을 합니다. 역시 시장 덕분에 거의 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 케이블 TV 셋톱박스 설치하는 업체인데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진출을 하면서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죠. 오늘 윗꼬리도 좀 달았네요. 매수가에 좀 오지 않을까 설레셨을 것 같은데 자, LG 헬로비전 이영재 고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LG 헬로비전은 이 자리에서 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밑에 있는 하방 5,000원대가 무너져버리고 4,800원대까지 무너져버리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한번 급등을 줬다가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자리입니다. 두꺼운 매물대가 매수하셨던 5,500원대입니다. 만약에 장이 조금 오늘 뭐 CPI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장이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은 5,500원대까지는 괜찮게 올라갈 수 있고 이 자리도 사실은 거래량만 좀 실려주면 뚫어줄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본절가량에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이미 너무 지치셨고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절가에 만약에 오게 되고 5,000원대가 밀리지 않고 본절가에 오게 된다면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놓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파하면은 충분히 7,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리가 어떻게 이걸 버텨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에서 저항 정도, 제 생각에 오늘 CPI 지표만 조금 괜찮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5,5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보유하면서 반등을 노려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LG 헬로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힘내셔서 버텨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보수의 조언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주실 때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또 사연도 있으시다면 함께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종목과 투자 전략은 물론 알짜 주식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영어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퀴즈를 또 내드렸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자, 오늘 장이 좋은데 뭐 막상 사보려고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건 없고 너무 급하게 가서 따라잡기도 무섭고 할 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R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장에 실적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적에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을 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추세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흑자전환 그리고 군수 장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적외선과 엑스레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흑자 전환과 군수 장비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흑자를 기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군수 장비 적외선 센서 부분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엑스레이, 적외선 이런 게 나와서 의료 쪽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군수 쪽이었군요. 의료 쪽도 하고 군수 쪽도 합니다. 아, 적외선 그렇구나. 장비가 왜냐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죠. 이게 이제 냉각형 장비가 있고 비냉각형 장비가 있습니다. 냉각형 장비에는 주로 이제 군수 쪽이 들어가고 비냉각형 장비는 이제 의료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군수 장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여러 레이더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들에는 대부분 이제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를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로 영상 장비 센서나 센서에 대해서 개발과 양산에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군수 장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도 흑자 전환을 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 적자에 헤매던 회사였거든요. 2019년에 24억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2020년에 8억 그리고 2021년에 14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말해도 18억까지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하고 계속적으로 흑자폭, 영업이익 흑자폭을 들려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두 번째 힌트까지 모두 드려봤습니다. 실적, 즉 펀더멘털까지도 탄탄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쪽 저쪽으로 유출을 많이 해보시고 오늘도 정답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꼭 정답을 맞추지 않으셔도 저희 선물 드리는 50분 안에는 들 수 있으니까요. 재미난 오답, 뭐 그냥 오답, 그냥 정답 전부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글자 종목이고요. 아, 자로 시작한다는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답과 오답 그리고 오늘의 종목 상답까지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종목 상담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번호가 3040님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신청해 주셨고요. 10만 원, 비중은 10% 적어주셨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오늘 상승을 합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상당히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오늘 보는 종목들 기분 좋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3% 오르면서 11만 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0만 원 선에 사셨으니까 오늘 수익권인 것 같아요. 만 원 가량 수익을 보고 계신데 참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기에 손실 보고 보셔가지고 물려 계시면 모르겠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여기서 오랫동안 들고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가장 강하게 엮여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1순위 종목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90% 비중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 있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한 10% 정도 헤지 개념으로 혹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연휴 이후에 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10%를 가져가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여기 이런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가져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상 구성상 한 제약바이오가 없고 이 종목은 혹시나 연휴 이후 혹은 가을에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헤지 형태로 넣어놓으셨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만약에 이 종목에서 단기 수익을 올리거나
또 혹은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종목을 정리하셔서 다른 쪽 주도 섹터로 조금 비중을 옮겨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요. 얼마 전에 스카이코비원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이었죠. 국내 최초 백신이었는데 요게 접종이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좀 접종률이 낮다라는 악재로도 나오긴 했습니다. 11만 원 선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주요 섹터로 좀 옮겨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잘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921이 뒷번호이시고요. 코웨이 종목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코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분 매수가는 62,000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코웨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종목에서 코웨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번 하락 추세를 잡아버리면 진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종목이 물론 실적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좀 내주고 있는 괜찮은 회사이고 최근에 이제 BTS가 광고에 참여하면서 아마 매출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런 렌탈 업종에 이제 종사자하고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특히 어떤 뭐 광고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업계 점유율이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앞으로도 물론 실적이 차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건 주가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다른 종목들 뭐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말씀드릴 때 뭐 보령이나 이런 종목들도 특히 LG 헬로비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저가가 중요하게 잡아줘야 될 자리가 6만 원대였거든요. 6만 원대가 깨지고 나니까 지금 거의 뭐 세게 밀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처럼 장이 좋을 때도 이 종목이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V자 반등을 하려면 오늘 살아야 되거든요. 장이 좋을 때도 못 올라오고 거래량도 안 실리고 하면은 이 종목은 지금 메리트가 없는 종목입니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저가에서 깨져 있는 종목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이런 식으로 각도가 크게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급하게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도 많지 않고 또 매수가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종목에 대해서도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외 사업도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죽은 종목은 계속 안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펀더멘털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상의 추세라든지 어떤 다른 변수도 종목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실을 보고 계신데 역시나 포트폴리오 교체, 종목 교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받고 있고요. 퀴즈에 대한 정답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을 하고요.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셔도 되고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50분, 총 50명을 추첨해서요.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댓글에도 여러분께서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 아짜로 시작하는 7글자라고 저희가 종목 힌트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떤 분께서 아이가 셋인 종목이구나라는 어떤 번뜩이는 재치있는 댓글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짜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도 한번 만나볼게요. 뒷자리 번호 3390님이고요. 이번에는 일동제약 종목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5만 원 선 매수가 30% 비중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동제약도 먼저 오늘 현재값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4,650원이네요.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도 좀 나오고 이럴 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5만 원대면 사실 뉴스가 나와서 슈팅이 나올 때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마 먹는 최근에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고 이게 이제 올 11월에 이제 임상 승인 관련됐던 이슈가 이제 11월에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거나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 성공해서 호재가 터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급등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재하고 악재만 생각하시지 의외로 이벤트 소멸이라는 걸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들 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이제 임상에 성공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은 뭐 나락이고 성공해도 생각보다 앞으로 나올 뉴스가 없다는 얘기도 하니까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4,000원대에 34,700원인데 최소한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 종목도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강한 시세를 줬다가 나중에 한번 여파를 줬다가 소위 말해서 뒷구죠.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3만 원대까지 밀려버리면은 그대로 추세가 깨져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5만 원대 매수를 안 하셨고 만약에 이 종목을 3만 원대 초반이나 현재 매수가랑 비슷한 가격에 사셨다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강한 시세를 내렸던 종목들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뒤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이게 11월에 임상 발표가 있는데 10월이나 그 전에부터 미리 선반영을 해서 빠질 수도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손절가 3만원, 단기적으로 목표가 5만원 잡고 대응을 하시되 기간을 좀 정하셔야 돼요. 10월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0월 안에 최소한 반등이라도 주면은 빠르게 좀 종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 지금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종목 교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동제약 살펴봤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서도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연휴 동안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일동제약도 오늘 많이 상승은 하는데 이렇게 좋은 뉴스들 재료가 한동안 또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바이오 투자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3만 원 선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인 5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안에는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이었으니까 기간 정해두시고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죠. 역시나 문자 메시지고요. 8918님입니다. OCI 종목이네요. 11만 4천 원 매수가 비중 90% 적어주셨습니다. 자, 비중을 한 번에 좀 몰아담으셨어요. 태양광 관련주 왜 이렇게 빠질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OCI 오늘 10만 5천 원입니다. 확실히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유독 OCI가 좀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태양광 쪽이라서 전망을 보고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양광 종목도 좋았었는데 OCI가 그것보다 좀 못 간 부분들도 있고 1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들도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지수가 좋을 때 먼저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조금 힘을 못 쓰는 경우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10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 태양광 이슈는 계속 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특히 기후 변화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이 오지 않던 태풍들이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가뭄이 심한 나라는 또 가뭄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기후 협약에 따라서 조금 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러려면 이 종목 최소한 10만 원 지켜줘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10만 원대는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전에도 한번 지지를 여러 번 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기 시작한다면 급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0만 원 잡으시고 반등하면 충분히 1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은 종목은 아니고 다만 90% 비중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0만 원 그리고 만약 목표가 14만 원 어떤 가격대라도 도달을 한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실 생각은 하셔야 돼요. OCI가 전통적으로 생각보다 공매도의 공격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신다면은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하시면 좋겠다. 손절가하고 목표가 잡고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실 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OCI 태양광 관련주였고요. 비중은 꼭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8918님 꼭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고수의 조언들 14만 원 목표가,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놓친 고수의 픽 종목이 궁금하다면 이영재 고수를 계속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또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문자를 통해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퀴즈 정답 공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적중 고수의 픽, 오늘의 정답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자로 시작하는 7글자 종목이었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정답이 궁금합니다. 아, 오늘 종목 어려웠을 겁니다. 이름 힌트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타이밍 못 잡아서 못 드렸습니다. 난 오늘 종목 I3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 I3 시스템이었는데요. 뭐 이름 힌트 그래도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대신 주셨습니다. I가 셋인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마 오늘 오답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네요. 일곱 글자네요. 그것도.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덟 글자죠. 여덟 글자잖아요. 어쨌든 간 뭐 그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 일단 가격 전략부터 드리면 현재 19,900원에 있습니다. 근데 2만 원대 이하면 충분히 뭐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고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17,500원 드리는데 보시면 이 종목이 한번 올라오다가 급하게 한번 하락을 주고 다시 한번 급하게 땡겨 올렸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전에 한번 털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가파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천천히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특히 오늘처럼 대부분 더 올라가지고 뭐 손해 나가기 좀 힘들다 할 때는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 군수장비 관련해가지고 적외선 장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지금 소모된 무기들이나 장비들을 한 번 더 채울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아직 안 움직였던 그리고 숨겨져 있는 방산주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 봄직하다라는 말씀이었고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도 문자 메시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메시지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님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정답을 맞추셨어요. 오늘의 정답 I3 시스템인가요? 오늘 처음 알게 된 녀석이다. 관심 종목에 넣어둘 만한 종목인 것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수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을 믿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장이 오늘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라졌으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하겠죠. 지금 개인들 매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불안할까요? 결국은 내가 이거를 혼자 끙끙 앓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밑에 이제 QR코드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200분이 오셔가지고 서로 주신 이야기도 나누고 계시고 또 저희도 실시간으로 시황이나 뉴스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육아 얘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즐겁게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이영재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부터는 직설 IPO가 첫 방송됩니다.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공모가 적정성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첫 방송에서 다룰 첫 기업은 2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업인 WCP가 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등 시장 참여자 50여 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 오후 1시 생방송 직설 IPO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 실현 백발백중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